서울시장 못 뽑아내면 무조건 지가 나가네요. 예, 잘 됐네. 아. 홍준표 나오면 나도 안 쳤었지. 투표 안 하려고 그랬는데. 일단 멀리 있는 놈을 심판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 놈부터 심판을 해야 돼요. 홍준표 서울시장 나오면 다 끼짝 내버려. 아니 홍준표는 서울에서 4선 의원을 했고 그렇죠. 서울시장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. 경선 내서 그때 예전에 오세훈 나올 때 안 나온 이유가 없어. 홍준표는 지가 왜 안 나와. 다른 의원들은 의원직 반납편에 그런 나온 의원직도 없는데 예, 없으니까 찍어 나가야지. 안철수는 왜 나오는데 그러면. 유승민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? 근데 나올 데가 없어요. 왜냐하면 대구에 출마를 하면은 이게 오히려 전체 선거구도에 안 좋아지는 거고. 서울은 안철수가 나오고 경기를 나가려니까 남경필하고 똑같은 놈이잖아요. 예, 예. 싸울 리가 없고 나갈 데가 없어. 그래서 차라리 안철수가 되고 나가고 유승민이 서울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거 그 카드는 가능한데 안철수가 서울 나와버리면은 나올 데 없어서. 왜 깨졌는지 원인이 있지? 박 대통령한테는 안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. 그래? 그러면은 너무 이상하잖아. 이명박 후보 안 되고. 그렇죠. 박 대통령한테는 안 들어가냐? 그러네. 그러면 야, 이명박도 우선 알 수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. 왜 내가 알고 알고 이제 쭉 그걸 읽어 보니까 아, 이 사람이 근데 문재인이 안 놔주잖아요, 대통령님이. 아니 어쨌든 여론적으로 아 이게 정략이구나 하는데 내각제 저거 피하려고 이런 말 통화 했죠. 그게 나. 훨씬 더. 어차피 박대통령 붙잡혀 있으니까 뭐가 박대통령의 여론이 유리하냐면 안 들어가는 게 낫지.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. 그거 참 애매모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깔끔하네. 그렇지. 논리적으로 그게 맞네. 내 친구 온 게 아니고 내 친구 전에 왔는데 물론 문재인이가 내보내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부담은 져야 되는.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각제 세력들은 이명박 구속이 돼야. 그렇죠. 그 사람들. 그러면은 내각제 수장인 이명박을 내각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. 배신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. 이재원이 이런 애들 다 내각제 판데 이명박 구속되기 바라겠어. 이명박이까지 쫙 구속되면은 노태우, 전두환, 김대중 노래 쫙 이건 뭐 얕잘 없는 거거든. 내각제 가야 될 논리에서 땅이 딱 떨어져.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이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지원하고 대세는 그건데 조원진은 어떻게 하느냐 입장을. 아, 김진태 형 그 좋은 머리로. 아니 아직까지 입장이 없잖아. 네, 안 먹어요. 고기는 뭐 질문이 들어오면 그 나오는 게 없어. 나오는 게 없고 가만히 딱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고소장이나 한 번씩 날리고 답변은 없고. 아, 답변. 물어보면 그냥 고소장부터 들어. 신의식이랑 차이가 없다. 양평땡님이 친중 의혹으로 하면은 뭐 해명으로 해야지. 가만히 있다가 이상한 머리 빠방 머리 깡패 한번 보내고 뭐 하다가 고소. 밑도 끝도 없이 고소. 저한테 체계가를 보냈나? 근데 어저께가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. 가장 목소리가 좀 털이 많이 올라가서 막 전화 안 한다고 막 삐져가지고. 문단에 안 올려 안 하는 게 좋은 거 봐요. 예? 아니 저랑 몇 마디 나눠보면은 금방 나오죠. 금방. 근데 사람은 최기가 씨도 사람 자체는 자세는 좋아요. 선한 것 같아요. 항상 그 좀 그 본인 선한 기준에서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. 가끔
나랑 다른 얘기해도 그렇게 밉지는 않아. 그러니까 본성이 좀 선한 게 보여서 그런지 몰라, 내 생각이 그런지 몰라.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. 제가 질문을 핵심적인 걸 조금 피해서 하면은 무슨 질문을 하는 의도 자체를 모르니까 결국에 다 걸려. 제가 해먹당한 건 수도당 위원장들한테 도당 200명 수출만 시키라고 이렇게 할당을 뭐 주나오는데 수도당 위원장 본인들이 안 나가는데 남들에게 200명 어떻게 주나 싶어. 본인들이 안 나가는데 그것도 좀 신기하네. 상상을 노리는 거 내부 아침에 카페 글 봤는데 거기 그분들은 당원이면서 이렇게 자꾸 내 조직 내가 따르라고 나온 거예요? 당원이가 없었어. 그냥 이번에 들어온 거 같은데 그냥 무속 나올 바에야 하나하고 나오자 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. 그래서 경호업체하고 횟집 사장. 그러니까 뭐 돈 문제 그런 거는 뭐 확인된 바가 아니니까 그건. 그냥 원래 이제 지하철 되면 구현 시험 무속도 많이 나오거든요. 그냥 그 중에 한 좀 세네 명 잡아서 하는 것 같은데. 아니 그 이상하잖아. 여기 최고위원도 있고 시도당 위원장 있는데 네. 자기들이 스스로 나가줘야 될 거 아니야. 자기들이 큰놈 같다. 좀 이상하네. 정당을 왜 하냐고요? 선거에 후보를 안 내는 정당. 테이크 자체 만들어야지 정당. 그렇지. 선거로 선거에서 선거 나가니까. 응. 그렇지. 근데 그 나가 선거 나가는데 돈이 드나요 많이? 돈 많이 들지. 그걸 뭐 정당에다가 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선관위에다가 일단 예를 들면은 뭐 대구시장 정도다 그러면은 기탁금 5천만 원인데 기탁금이 구성이 아니라 대구가 지금 한 500만 명인가? 그러면은 그 유인물을 그거를 3분의 1에서 막 180만 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. 서울시장 나오면 그건 장난 아니고. 그럼 그걸 안 보낸다 그러면 나와서 뭘 어떻게 공부하냐. 그거 다 개인 돈으로 박아야지. 뭐 당원들이 아무리 모았는데 그때 나갔어요. 아니 피켓이 제가요 그 강남 피켓팅 나왔다가 누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걸 그렸더라고. 네오지를. 그래서 내가 그 두 장을 주워갖고 집에 가서 이제 아파트 입구에다가 휴지통에다 올려놨어요. 일부러 보라고. 그 선수기 사진 크게 보이잖아요. 네. 휴지통에 딱 올려놨는데 몇 시간 뒤 내려오니까 그 두 장이 없어졌어요. 네. 휴지는 다 있고.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하니까 그거를 아파트에다 이렇게 뿌리면 어떨까. 왜냐면 탕기부터 했었거든요. 네, 탕기부터 했었죠. 아파트에다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게 방법이 있어요. 그냥 꽂아놓으면 안 돼요. 자빨들이 다 없어요. 없애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.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면서 다 뿌렸거든요. 근데 그 선수끼 얼굴이 크게 보이니까 누가 주워와서 봤겠지. 근데 그 집 식구들이 4명이면 2명은 볼 거 아니에요. 나 그 생각이 있어. 근데 이제 그 미디어 측이 많이 발간을 해야 되니까 대표님이 힘들까봐 가져갈 때 전부 다 2-3만 원씩 내고 가져가요. 지금 그 서명서에서 이렇게 놔두면은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. 근데 그래도 많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막 나눠줄 필요가 없이 딱 깔아놓으면은 관심사람이 가져가거든. 네, 근데 그 자체도 많다고, 그 자체도. 그렇게 하면 돼. 괜히 나눠주면 갖다 버리고. 그래서 그냥 서명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면은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. 그럼 필요한 사람만 딱 가져가. 필요한 사람만. 그러니까 우리 쓸데없는 비용을 손실해. 나는 비용이 꽤 만만치 않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한 200분, 300분 사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아파트 땡이 올라갔어. 그러면 이제 낭비되는 게 많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딱 공개된 그 서명대 다 놔버리면 딱 필요한 사람 가져가는데 10개 중에 한 8개 버려야 돼. 이제 보니까 정주희 목사 사실 예산 보니까 신촌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. 그래놓고 천일을 갖다가 뭐 했다. 막 그게 사실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우리 친구인데 그래 서명대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. 안 받겠다 해서 갖다 주고 하나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. 그냥 놔두면 필요한 거 아니야. 어제도 내가 동대구역 가보니까 알아서 손석희 사진기 그러니까 와요. 손석희 지는 사람 알아서 서명하고 알아서 가져간다고. 필요한 사람들 뭐 호객행위 할 것도 없고. 주면서도 쉬는 소리 또 그런 소리 찌르질. 마포 한번 가봤는데 근데 이제 마포 같은 데는 좀 아마 젊은 애들 많은 데는 이제 별로 안 가져갈 거고. 근데 박근혜 대통령 우대석방 서명 때하고 비교하면은 손석희 쪽이 더 뜨거워. 그러니까 좋은 사람 구해내는 것보다 싫은 새끼 죽이겠다는 에너지가 더 강하거든요. 가능해요.
손석희는 뭐 탄핵 찬성한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. 서명대 보니까 참 좋더라. 네, 그러니까 박 대통령 때보다 더 에너지가 터요 이게. 그리고 회원가입도 대표님 회원가입도 아니요. 그 서명대 지금 무조건 축구 서명하고 있잖아요. 네. 이제 그거를 다음 주에 우리 JTBC하고 그 다음 주에 법원이든 뭐든 태블릿 PC 국민 보고대회를 하거든요. 어디서든 보고대회 하고 이제 검찰에다가 네. 내가 이미 고발을 해놓은 거니까 아니 아직도 아니 2월 달에 수사 빨리 끝내겠다더니 또 갑자기 쓰러졌어 검찰이 또 수사를 안 해. 페이스북 아이디가 또 위에서 압력이 들어. 자기들끼리도 복잡하나면 그러니까 그 일 잘하는 수사관이 다시 돌아와서 나는 기대를 했다고 가다가 멈췄어. 그 수사관 교체돼서 아예 안 했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하시니까 야 뭔가 대응만 하나 해서 또 경제를 들어간다고 너무 일을 잘해서 고발인은 그래. 나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. 지금 나를 조사 안 하고 있어. 왜 기소를 했는데 이걸로 안 되니까 이걸로 안 되고 이걸로 안 되니까 기소를 안 하는 거야. 자기는 털리고 뻔하니까 그거 기소하면은 그냥 재판 한 두 번에 끝장낼 수 있어. 그래, 맞아. 기소하면 모든 증거 신청 증인 신청 다 들어가는데 기소되면 난 솔직히 땡큐지. 어차피 김필준이 불러내고 고영태 불러내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 이후로 수사를 하려고 하고 어차피 불러놓고 나서 네, 박근혜 대통령 수사 그 재판 1차 재판 끝나고 나서 최초 입수했다는 게 심증입니다. 그거만큼은 진짜 정정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김필준이 원래 최초 보도했다고 또 소통이 보냈잖아요. 네. 근데 그 JTBC에서 최초 김필준 기자가 심술이 나왔어요. 그거만큼은 어떻게 아니 근데 사실은 그건 별로보다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영상을 거친 적 없다 이거 이건 빨리 정정 보도해야 돼. 이거 최순실이 빨리 왜 안 하면 좋지 않지 않지 모르겠어. 그건 손석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 바로 사과 보도 해야지. 전 국민한테 자기가 다 이거 나갈 부르는데 지가 안 했다 그러니까 인지에서 안 했다 딱 나와 있는데 영상에 BOD 다시 보기라는 걸 모르 지금 다 숙제 다 넣어놓은 거 하시죠. 출발하시겠습니다.